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만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러색의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밤새 이야기 나누고 싶은 뮤지션 10cm와 함께합니다. 이분의 노래는 밤새 들어도 안 피곤합니다. 제게는 이제 친형 같은 아빠 같은 뮤지션, 네, 10cm 권정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센치너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라디오 최초 센치너 발언. 센치너. 네. 10cm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 라디오에서 뵙는 거는 거의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김희정님이 지난번에 그라데이션 때도 빨간색 베스트 입고 오셨는데 오늘도 빨간색 옷이네요 해주셨는데 희한하네. 그때 빨간색 베스트 입고 왔구나. 맞아요. 저 기억나요. 뭔지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형 콘서트 보러 갔었고 네. 그리고 그 전설의 콘서트를 제가 봤죠. 네. 그 거기를 KS4 돔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제 구명칭이 뭐였죠?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공연을 네. 제가 이제 보러 갔었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이 사람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끝났다고? 아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약간 그때 공연 보는데 이 형이 왜 슈퍼스타 아우라가 나오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근데 거기 누구 아무나 태어나도 다 약간 그럴 걸요. 아 약간 근데 있었어요. 그 슈퍼스타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느꼈던 게 공연 보고 나와서 형한테도 했던 이야기고 대기실에서 형 이제 공연 끝나고 오기 전까지 했던 네. 이야기가 뭐냐면 야 버스킹 했던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 약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목이 목이나 음정이나 모든 게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서 아닌데? 아니야 우리가 들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뭘 깔아놓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 바닥 출신은 이길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좀 약간 라이브에 강한 면모가 좀 있죠. 맞아 아무래도. 진짜로 네. 네. 6731님이 두 분 다 진짜 하얘요. 크크크. 양가람님이 둘이 그러네. 닮았어요. 아참 10cm님 팬명 생겼어요. 센치너 많이 불러주세요. 네. 네. 김민지님이 쌍둥이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니 정렬이 형이 저한테 야 뿔테스 걸 거면 얘기를 하지 해가지고 이 뿔테족들은 서로 그 상호 합의해야 돼. 아 저는 벗어도 되는 뿔테족이라 장 많이 났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최은영님이 이렇게 보니까 정렬님이 DJ 같아요 해주셨는데 왜지? 뭐 편안한 느낌이 좀 있죠. 아 네. 그렇구나.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앵콜콘 때 게스트로 네. 이제 가서 했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네. 섭외 응해준 거가 너무 감동이었고요. 아 그거는 네.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또 무례하게 또 게스트인데 리허설을 부탁을 했거든요. 네. 또 나오는 네. 연출 들어간 연출 네. 있어갖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데 와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보다 네. 이 당연히 리허설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네네. 되게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노래 이나락이 네. 어떻게 하면 되게 신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게 감성적이어서 그 연출 그 무대를 하기 나름이거든요. 네네네. 노래가. 그래가지고 옆에서 얌전하게 하길래 아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차분한 무대로 가겠구나.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 불렀네. 그리고 아니, 또 그 그런 정도, 거 얘기 못하는 타입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근데 무대 막상 시작했는데 네네. 진짜 오만 끼란 끼는 다 부리고 전 아까 그 딘딘님 말씀하신 거 반대로 얘기하면 네. 아 길바닥 출신이 아니어도 이 정도의 무대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형 저도 길바닥 출신이긴 합니다. 그렇긴 예. 하지. 버스킹까지는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 형의 약간 노련함을 알았지. 뭐요? 리허설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매니저가 네. 리허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리허설 하실래요 형? 이러는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죠. 내가 콘서트를 하는데 게스트가 리허설을 해줄 때 좋았나 안 좋았나 생각해보니까 리허설 하는 게 훨씬 더 고마웠거든요. 게스트들한테. 네. 그래서 아 그럼 나 갈게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구나.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날 리허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샵 갔다가 왔는데 이 형이 확실히 사람을 잘 그 뭐라 그래야지 키울 줄 아는 게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기실에 명품 선물이 이렇게 빵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했는데 아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래서 아 나 진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실 형이 콘서트를 하면은 이제 게스트들을 거의 안 부르잖아요. 전 잘 안 모시죠. 영배형만 거의 잠깐 왔다 가고 이러니까. 네, 고영배 씨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사실 이 콘서트 게스트로 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이 선물을 준 게 너무 이제 간 거지. 매니저한테까지 선물을 주셔가지고 되게 다루기 쉬운 스타일이네. 갔어 나는. 갔어. 그래서 나 완전 이거 나가가지고 난 이 미담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진짜? 그래 나 오늘 무대 나 진짜 찢을 거야. 약간 이러고 간 거죠. 저는 반대인 거죠. 에. 그래서 걱정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잘하면 내가 아니면 내가 막 엄청 끌고 다닐까 무대에서 내가 옆에서 막 신나게 하게 내가 막 이렇게 버프를 줄까 막 이런 계산으로 올라갔고 저도 어떻게 등장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가 딱 되고 무대 해킹이 들어가고 갑자기 이제 해커로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등장할 때 그 가방을 이미 메고 그걸로 막 사람들한테 그걸로 막 끼부리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바로 제가 알기로 올라가면서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이런 멘트도 없었어. 권정렬이나 루이비땡 사줬다 이러면서 올라갔어. 맞아요. 저희 그저 같이 공연 만드는 프로듀서 직원이랑 모든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대요. 리허설을 보고 아 생각보다 약간 좀 감성적으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가방신 보고 다들 갔대요 진짜. 근데 저에게는 이제 그게 생겼습니다. 사실 정렬이 형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좋은 음원 수익을 달달하게 또 받았었고 하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편하게 저를 갖다 쓰실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스케줄 맞으면 진짜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 저도. 네. 자 오늘 이렇게 2년 만에 뒷미화를 찾아온 10cm 권정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선물 주셨다. 아니, 선물을 많이 못 받아요? 평소에? 아니야 받아.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쏙 든 게 진짜 별로 없었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백을 보고 사실 불안감이 엄습하긴 했어요. 제가 볼 땐 형이 그렇게 패션 센스가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다 메이킹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딱 선물을 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다행히 제가 직접 고르진 않았어요. 매니저님이. 그러니까 전 선택을 했죠. 근데 사실 다 예쁜 거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래서 고마웠어요. 선물 받고 민망해지는 경우들 있잖아. 그렇죠. 네. 또 되게 거기서 또 달랐던 거는 매니저님 선물까지 주는 게 뭔가 약간 이 사람이 이래서 체조를 채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또 오히려 저희 직원들 칭찬해 주세요. 직원들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찬송이도 저한테 다르다고. 진짜. 이런 거 처음이었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제, 멋있다. 야 망했네. 앞으로는 매니저님들도 챙겨야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 되게 멋있었어요. 네. 네. 자 얼마 전에 배우 나인우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자꾸 게스트 분한테 제 미담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미담 착즙기라고 말을 하셨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근데 걔가 계속 내 미담을 안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해라 이러다가 이제 좀 착즙이 됐는데 권정열 씨한테도 2년 만에 나왔으니까 좀 미담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미담? 딘딘? 네. 근데 우선 제 공연 게스트 해주신 거 자체가 너무 미담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수가 뭔가 공연 게스트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되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와주는 거는 쉬운 일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난 너무 쉬웠어. 저도 딘딘 공연 쉬웠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그걸로 막 진짜 평소 다니는 이 공연이나 페스티벌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개런티를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가 미담이고 자꾸 선물 얘기하는데 사실은 딘딘이 저한테 선물을 진짜 많이 줬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미 너무 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피처링 한번 한 거 가지고 너무 자꾸 선물이 오고
최근에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나 궁금한데 네. 왜 자꾸 명품 그 아니 그 한 브랜드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네. 이제 저는 약간 선물 받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선물이 얼만큼 실용적이냐를 따졌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속마음에 드는 걸 못 사주면 네. 내 돈으로 사기 싫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사주자. 뭐 예를 들면 명품 개밥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사실 거기다 뭐 차키라도 올려두든지 그런 게 되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 근데 어쨌든 제가 한 번 그 명품 브랜드를 줬으니까 네. 뭘 채우더라도 이제 그거 컬렉션으로 주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게 있고 네. 브랜드 뭐, 바꾸죠 서로 줄 때. 어떤 걸로 바꿀까요? 아 뭐 그거 요쪽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 예. 좀 다른 쪽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저도 다른 쪽으로. 저도 이번 또 다음에 드릴 때는 네. 좀 다른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너랑 밤새고 싶어라는 싱글이 나왔는데요. 음원으로 나오기 전에 미공개 신곡으로 부르신 적이 있어서 이미 네. 라이브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참 이 곡 들으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네. 달달한 썸 타는 이런 분위기의 곡이잖아요. 네. 그리고 밤새고 싶다라는 뭐 가사의 키워드도 좋았고 한데 이 계절의 밤 산책과 너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곡이. 어. 약간 지금 이렇게 살짝 선선한 밤 그렇죠, 공기 그렇죠. 있잖아. 네,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노린 건가? 아니면 만들다 보니 잘 어울린 애가 된 건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복합적이죠. 그래서. 그 이런 분위기의 곡을 만들려고 시작한 거는 맞고 네. 그 만들다 보니까 이제 밤새는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또 계절에 어울려서 뭐 좀 나중에 낸다거나 그런 생각 없이 네. 지금 완성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빨리 내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 했었죠. 이 곡은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걸렸어요? 콘서트 끝나고 작업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부터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던 게 아니라 딱 끝나자마자 네네. 작업이 들어간 거구나. 그렇죠. 저는 이 곡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에 들었거든요. 네. 딱 듣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청춘인 것 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이 날씨에 네. 약간 이렇게 썸 타는 이성과 이렇게 있을 때 진짜 그냥 노상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있고 싶은 네. 그 감정. 그걸 잊고 살다가 이 노래 듣고 확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곡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차르트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인가? 공동 작사예요. 그 우주이피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만들고 오랜만에 아 진짜 가만 진짜 생 어쿠스틱 해야지 라고 이 노래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네. 그 만든 현장에 이 우주이피라는 이 그 포크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포크를 썼는데 포크에 가사 어떻게 하지 옆에 딱 봤더니 그냥 포크 그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제 머리에서 나오기 힘든 좀 더 아름다운 어떤 더 약간 그 풋풋한 또 그런 가사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작사 근데 공동으로 작업해본 적이 거의 없죠. 그쵸. 네. 근데 약간 요번 거 편했으니까 앞으로 살짝 좀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냥 이런 감성 나오면 이제 무조건이죠. 그냥 이제 이 느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고. 네. 아니 봄에 잘 어울리는 10cm만의 달달한 노래들이 있는데 달달한 가사랑 네. 찌질한 가사랑 슬픈 가사. 사실 저는 10cm의 곡들이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질한데 달달한 거 뭐 이런 건 있지만 네. 찌질한 게 훨씬 세거나 슬프면 진짜 슬픔만 있거나 네. 그러니까 찌질인데 슬픈데 슬픔이 큰 약간 이런 건데 네. 어떤 게 제일 편해요? 저는 사실 그 이 세 파트 자체가 다 하나로 딱 묶여 있다고 보고요. 이걸 대표하는 게 찌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찌질한 게 제일 편해요. 찌질한 게 제일 편하다고.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약간 어떤 그 약간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참 편하게 설명하면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세계관을 만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도 복합적으로 당연히 스며 있고 뭔가 그리고 사실 저는 10cm의 그 유독 강하게 풍겨지는 어떤 그런 감성들이랑은 지금 사실 삶이 좀 다르죠.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더 안정돼 있고 인생이 근데 10cm 노래들은 다 뭔가 부족하거든요. 뭔가 그 아쉬움이 있지. 네, 그래서 근데 어릴 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서 어릴 때
가지고도 아직도 다 계속 쓸 수 있죠. 저는 가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권정열은 상남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요? 형은 약간 남자 중에 남잔데. 제가요? 네, 그냥 약간 뭐 말해야 될 거 있으면은 그냥 빨리 이야기해 주는 게 얘한테 편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그런 게 나 너무 편하고. 그리고 뭐 무대 끝나고 나서도 막 다 끝나고 와서 형 뭐 괜찮아요 그때 아 뭐 힘들지 뭐 괜찮아 근데 뭐 이런 것들 약간 그래서 아, 그 이형 진짜 남자네. 쿨병. 아 쿨병이야. 쿨병이야. 쿨한 척 하고 싶어가지고. 아 작업실 가서 얘기할 때도 아 이형은 진짜 와 그냥 거의 아빠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 쿨병이었구나. 아 그래. 병 많아요. 쿨병, 홍대병. 그래 나 가고 나서는 또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겠네. 그렇죠. 하면서.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나온 신곡 너랑 밤새고 싶어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이거 한번 DJ처럼 곡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10cm의 신곡이 발매가 됐는데 뭐 10cm의 신곡이 또 발매가 되었습니다. 10cm 굉장히 또 부지런하게 열일하는 뮤지션이죠. 네, 1월에 신곡을 내고 계속 OST를 냈는데 신곡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온 것은 그만큼 또 노래가 빨리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는 거겠죠. 네, 이 계절에 너무 어울리는 10cm의 너랑 밤새고 싶어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잘하네.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10cm의 너랑 밤새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이혜진님이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요새 널리고 널린 송악가루도 감성 터져요. 히힛. 하나 둘 오팔님이 감기만 아니면 창문 열고 밤 공기를 느끼며 들어야 하는 노래 같아요. 김희정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밤에 산책하다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밤새는 느낌이에요. 진짜.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이야기. 감정이 이거였거든요. 네네. 막 뭔가 한강에서 이렇게 맥주 들고 계속 있을 것 같은. 네. 저도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썼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얘기죠, 이거는. 아니, 지금 우리 7412님이 네. 라이브가 아니었다니 딱 한 소절만 불러 주시면 안 돼요? 해 주셨는데 한번 제가 살짝 제가 권정열 성대모사를 좋아해가지고 렛츠고 너랑 밤새고 싶어 아마 오리지널 들려주시죠. 점점 안 좋아지네요. 옛날에 살짝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이거 신곡이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오케이. 연습. 연습이 안 됐어요. 아 근데 나 너무 웃겼던 게 네. 저는 오늘 당연히 라이브인 줄 알고 왔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 그래서 라이브 이제 리허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상하게 보시더라고. 저희가 생방 때 그 사실 그 엔지니어분들도 퇴근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뮤지션들한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피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살짝 넣어주세요.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의 떨림을 더해 내게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맘을 들켜 너는 웃어 대화는 살짝 끊겼지만 우린 계속 걸어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너랑 밤새고 싶어. 근데 약간 약하게 한 거 아니야 일부러? 너랑 그래요? 밤새고 싶어 약간 약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영향 받을 수가 없밖에 없어요. 내가 라이브 클립 봤는데. 아 근데 확실히 다르잖아. 이 버스킹 출신. 아. 이 진짜 바람 투 더 탑 출신은 달라. 라디오에서 이 탁 바로 팍 칠 때 이 하나도 이 단단한 이 음. 요거 진짜 다른 거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저랑 저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약간 옛날 발성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이 과학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발성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마이크는 이런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원석이 형이랑 데이브 원석이 형이랑 전형적인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하다가 네. 뭐 정열이가 발성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공연 그 실내 그 체조에서 했을 때 마지막에 앵콜할 때 그 버스킹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옛날 발성 나오더라 딱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발성으로 이야기를 하네. 약간 이런 많이 하죠. 그리고 진짜 그 중에서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그 형은 원석이 형이.
그건 거의 뭐 강사님이라고 봐야죠. 사오사사님이 스튜디오에 모기가 있어. 아까 제가 라이브한 거 듣고 임도경님이 이건 조롱이다. 1544님이 마지막에 우리 밤새고 있어로 끝나는데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요. 노래 나오는 두 사람의 꽁냥꽁냥 그 다음 이야기도 만들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약간 그 10cm의 음악에는 그 연계성이라는 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 이 노래도 그러면 좀 다음 그 에피소드로 빠지나?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이 나면 그렇겠지만 저는 10cm는 네. 이 주인공을 가만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네. 생각보다 잘 뽑혔어. 지금 너무 설레발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 얘 나쁘지 않아. 그래. 근데 저는 근데 이 주인공이 지금 되게 간만에 되게 지금 좋잖아요. 네네. 걱정이 너무 없잖아요. 전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이제 약간 그 네. 소설 소나기처럼 네. 이제 한번 아픔을 시련을 줄 때구나. 죽일 것까지는 없고 죽지 않나? 죽진 않고. 죽지 않아요 소나기는? 아 여태까지 근데 죽은 사람 없지 않아요? 그 없죠. 곡 중에? 네. 그러니까 상대가 떠난 건 없잖아. 상대가 버린 적은 많아도 그쵸, 네. 상대가 세상을 떠난 적은 없잖아. 없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10cm라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진짜 슬프다. 진짜 슬픈데 그런 게 이제 곡에서 주는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을 어쨌든 에피소드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하고 또 돌려서 엄청 이야기할 게 보여서 너무 딥하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소나기로 해가지고. 자 10cm의 고장난 걸까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와서 권정열 씨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시 두 눈 엄마 왜 입에 공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엄마 왜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봄이면 봄마다 찾아오는 남자 10cm 권정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곡 너랑 밤새고 싶어에 대한 문자가 많이 왔어요. 1926님이 정열님은 너랑 밤새고 싶어가 사랑해나 좋아해만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대요. 딘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새고 싶다는 거 완전 플러팅 아닙니까? 해주셨는데 완전 플러팅이긴 한데 사랑해 좋아해 만큼은 아니지만 좀 저 너랑 밤새고 싶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저 그 소란 보컬 고영배 씨랑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 10cm 노래는 사랑해 좋아해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 잘 쓰거든요. 네. 근데 소란에는 되게 많아요. 연병 엄청 아름다운 단어들을 나열하잖아. 그게 네. 가사가 선함에 네. 묻어나는 그렇죠. 단어들을 다 넣어놓잖아.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듯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둘이 약간 서로 약간 디스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라서 그래서 내가 밤새고 싶어 이거 갖고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길래 저는 좋아해 사랑해보다 더 은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근데 요 뒤에 만약에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최악의 멘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 아 모른 척하면서 너랑 밤새고 싶어 이러면 참. 네. 굉장히 음흉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치 그치.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하나 공하나님이 정열 오빠는 너랑 밤새고 싶어라는 고백을 받거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받아본 혹은 해본 고백 중에 임팩트 있는 멘트가 있었을까요? 해주셨는데. 형도 근데 약간 네. 실제로는 좀 찌질 이런 거라 네. 곡으로 상상으로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렇죠. 그 너랑 밤새고 싶어라는 말을 들으면 네. 되게 설레긴 하겠네요. 그래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 한다고 너무 어려운데? 못하는 말이야 네, 사실. 이거 진짜 엄청 멋있게 생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은우 같은 사람이 송강이 해야 돼 송강. 키가 이게 조건이 많아요. 우선 키가 182 이상이고. 그리고 내가 볼 땐 조금 여리여리 해야 돼. 약간. 너무 그래. 이렇게 빡 있는 것보다는. 아 그런가? 난 조금 여리여리한. 이거 아니면은 홍대에 좀 되게 갓 입학한 그 청년들 중에 한 20대 캠퍼스 커플이 할 만한 좀 취해서
너랑 밤새고 싶어 뭐 이 정도. 그것도 귀엽다. 그 정도. 네, 그러네요. 그 외 사람이 하면 되게 이상한. 네. 큰 용기를 해야 되는. 네. 정성훈님이 너랑 밤새고 싶어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쁘던데 비하인드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뮤직비디오가 이제 그건가요? 그 랜턴? 아니요, 그건 스페셜 비디오, 라이브 네네네네. 비디오고 네네. 뮤직비디오는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저는 안 봅니다. 왜? 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 또 약간 그런 거 싫어하시죠? 네? 너무 열심히 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좀 싫죠. 아니 이번에 곡이 이 그 뮤비 감독님이 이 노래 이제 꽂힌 느낌이 되게 네. 설레는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게 찍었고 그래서 저는 못 봐요. 아, 한번 봐야겠다. 아, 노래 나가는 거 존재를 몰랐구나. 나 괜히 얘기했네. 나는 그 랜턴 그 영상만 알고 그거는 있었지. 좀 멋있는 그거 되게 좋아가지고 느낌 있는 영상이고 아 그거 말고 약간 좀... 약간 드라마타이즈로 찍은 게 또 있구나. 드라마타이즈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게 봐야겠네요. 되게 날씨 좋은 날 뭐 찍었습니다. 최은영님이 이번 신곡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어요. 뮤비랑 한 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도 좋아요. 계곡에서 찍은 후기도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요거 궁금해요 저는. 계곡은 진짜 추웠어요. 밤이고. 네. 네.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춥더라고요. 아우 춥지요. 네, 그래서 근데 찍는 거는 그다 아닌가? 오래 찍었나? 하여튼 밤에 찍어서 밤 늦게 되게 늦게 끝났죠. 근데 거기는 모두가 알았어요. 여기에서 찍은 영상은 진짜 좋을 것 같다. 맞아. 그게 찍으면 감이 와. 네, 그래서 여기서 장소가 너무 말이 안 됐고 그 계곡도 너무 예쁘고 그 거기를 조명으로 강한 조명으로 밝혀놨는데 여기서 보는 제가 영상 속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 기분 좋게 찍었죠. 약간 뮤직비디오 못 보게 하려고 지금 그 스페셜 영상을 좀 더 이렇게 이 스페셜 영상에서 또 라이브가 진짜 기가 막혀요. 아 그래? 네. 근데 진짜 명창이었어요. 정말 제가 봐도. 근데 아마 그거 보면 알고리즘에 이제 뮤직비디오도 같이 연결이 될 거니까 여러분 두 개 다 조회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혜정님이 오로지 10cm만 나오는 뮤비 크 해주셨는데 네. 최유진님이 딘딘님 정렬 오빠가 인디씬 아이돌인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위버땡도 오픈하셨다고요. 정렬 오빠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매일 설레게 해줘서 고맙다고. 센치너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그 체조 경기장 이제 네. 공연 이후로 정렬 씨를 보면은 뭔가 이제 약간 다양한 활동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최근에 이제 그 센치너라는 네. 이제 팬클럽을 아예 공식으로 네. 세우셨고 그리고 팬 커뮤니티에 이제 10cm 채널도 생겼고 네. 얼마나 이런 거 자주 올리세요? 근데 글? 지금 약간 압박감에 하시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돼서 네. 아직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네. 그리고 재밌죠. 근데 개인적인 그 10cm가 아니라 그냥 제 그 권정열 본인은 네네. 사실 막 연락을 그렇게 막 그런 타입이 부지런한 아니죠. 그런 타입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처음 이제 그 팬분들과 채팅하는 네. 소통 그게 생겼을 때 신기하잖아요. 네. 막 밥 먹는 거 올리고 네. 뭐 하는 거 올리고. 근데 저도 연락을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어느 순간 이게 일로 느껴지니까 그럴 때 있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끔 술 먹으면은 이제 찾아가서 라이브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그게 좀 궁금하더라. 힘들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다. 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냈는데 힘드니까 셀카 하나만 주면 안 돼? 했는데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어 내가. 왜요? 힘들다고 왔는데 힘드니까 셀카 하나 보내달라 그럴 때 약간 너무해. 약간 이러면서 좀 상처를 받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가지고 종종 갑니다. 종종. 라디오 하기 전에 라디오 한다 이렇게. 자주 가야 됩니다. 근데. 자주 가요. 저도 자주 못 가서 맨날 혼나는데. 한번 볼게요. 네, 얼마나 자주 오나. 네, 자주 가야 됩니다. 자 0528님이 2년 만에 뮤직하이 나오셨는데 요즘 핫한 스타들은 다 한다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챌린지 보여주세요. 센치너 소원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센치너도 있고 공식 팬 카페도 네. 있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거 하나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 챌린지는 어떻게든 피해 다니고 있어요. 몰라요 뭔지. 아시는 거 아시는데. 아니 몰라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게 될 것 같으면 바로 넘겼어요. 항상. 아 그래? 네. 근데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여행에 지나다닙니다. 뭐 이런 거던데? 저도 했었어요. 되게 쉬워요. 네. 네.
나도 이거 하려고 스태프 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수요가 있니? 이게 수요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근데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근데 막차 탑승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센치너 정열 고양이 막차 탑승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아, 저 고양이 귀는 뭐 밥 먹다가도 하고. 네. 너무 익숙한 일인데 저 네. 내일 한번 하면 되겠네. 아, 좀 그래. 내일 또 어떤 스케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할 때 대기 시간에 할 거 없으니까. 할 거 너무 많아요. 자, 센치너분들 막차 탑승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10cm의 소년 듣고 와서 이번에는 10cm 앞으로 온 문자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자, 10cm의 소년 듣고 왔습니다. 이서진님이 소년 너무 슬퍼, 임송희님이 소년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콘서트에서 소년을 좀 되게 크게 테마로 잡았었던 것 같은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뭔가 뭐 그 연결 시킨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이 콘서트 기념 음원 발매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좀 그리고 어떤 메시지 자체도 위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되게 위로와 되게 따뜻하고 약간 너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노래인데 끝나고 역주행할 거라고 당 얘기 이 노래 역주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못함. 아니 뭐 언제 역주행할지 뭐 이나락도 이나락도 나온 지 1년 한참 있다가 그랬나? 사람들이 알아준 거예요. 아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맞아. 뭐 혹시 모르지. 근데 이렇게 따뜻한 노래를 부르고 끝나고 좋죠 한 다음에 이 노래 역주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약간 와장창 계셨던 그거 알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873님이 정열님의 목소리는 항상 청춘 같아요. 안 늙어. 동안 유지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요즘 또 그리고 엄청 그 외모도 엄청 좋아졌는데 좀 관리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체중 관리? 체중 관리는 하죠. 네. 지금은 좀 덜 됐고요. 체중 관리를 하죠. 운동도 하고요. 저도 그 PT? 네. 근데 PT 하면 근육 확 붙는 스타일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그때? 그 제가 처음 한 3년 됐거든요. 이제. 네네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안 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하잖아. 하체 운동하면 근데 하체 운동하면 다리 굵어지지 않아요? 안 굵어진다고. 맞아요. 니네가 깔짝거리는 수준으로 커질 수가 없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승모하면 승모 올라오는데 근데 전혀 절대 안 올라온다고. 그리고 목 자체가 원래 좀 세죠? 세죠. 근데 저도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끼긴 하거든요. 뭔가 좀 달라졌다. 약간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됐다거나 아니면 원래보다 더 세게 부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약간 이런 걸 느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콘서트 때 그날은 또 그 앵콜이 버스킹이었으니까 와 이거 목 가겠다 싶어가지고 끝나고 물어보니까 목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 거짓말이에요. 아 쿨병?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 슈퍼스타 병이었나? 쿨병. 아 쿨병? 왜냐면 그 공연 그 보러 오신 그 공연 때는 제가 좀 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좀 조절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리허설 때 갔어요. 아 그래? 네, 리허설 때 가고 공연 첫날에는 진짜 힘들겠고. 그래요? 네, 둘째 날도 힘들었어요. 전혀 몰랐어. 그 감독님이 잘해주셨나 봐요. 5627님이 퍼스널 컬러가 페스티벌인 정열님 공연 정열님의 진가는 공연에서 느껴지잖아요. 제가 학교 축제에서 밴드 보컬로 무대에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귀 안 죽고 관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요? 팁 좀 주세요 형님 해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그 무대 오르기 전에 긴장을 하시나요? 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공연 예를 들면 콘서트가 제일 많이 하죠. 콘서트 때 네. 하는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가장 많이 긴장하는 공연은 축가. 축가는 사실 어렵지. 축가는 진짜 미쳐버려요. 축가는 어려워. 네. 이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게 좀 궁금한데
이 밴드 보컬로 학교 축제 무대에 오르는 이 경험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경험인지 아 이거를 아니면 진짜 음악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작정인지 지금 왜냐면 그게 달라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딱히 더 그렇다고 막 음악 전문 음악인을 갈 생각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면 기 죽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어. 네. 뭐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막 과한데 또는 너무 막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야지 나중에 되게 좋게 기억남아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만약에 업으로 가져갈 사람 업으로 가져갈 거면 좀 차분하게 하세요. 왜 이 영상이 돌까 봐? 영상이 나중에 나와서 정말 본인을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약간 저도 어쨌든 축제를 해보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무대를 해도 어떻게 해도 그 희열감은 확실히 느껴지는데 아 그럼요. 이제 나는 오히려 그냥 학교 축제 밴드 보컬이면 그냥 노래를 또 좀 치는 애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나는 그냥 좀 그냥 노래만 했으면 좋겠어. 아 약간 좀 그니까 아마추어 그러니까, 느낌을 최대한 들키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5627님 같은 분이 갑자기 소리 질러봐, 야 이 소리 질러봐 이런 거 하면 되게 이상할 수 있어. 그렇죠. 막 약간 머리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오히려 막 say ho 막 이거 박자도 안 맞고 막 관객들이랑. 네. 저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거든요. 혹시나 없어요. 근데 없어서 다행인데 저 이제 너무 옛날 얘기니까 저 고등학교 밴드 했을 때 그 무대가 공개되면. 진짜 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예, 나 그거 진짜 보고 싶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촬영 그게 없지. 근데 어딘가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아 없을 거라고 봐요. 있으면 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없을 거. 미니홈피는 있을 텐데 그때? 그 전이에요. 저는. 아 그 전이야. 네. 그래서 아 안타깝네. 그거 보고 싶은데. 아, 안 돼, 안 돼. 학교에 있지 않을까? 아 돼. 네. 이건 내가 볼 때 10cm 컨텐츠 팀에서 빨리 아니, 구해야 되는데. 거야. 없을 거야. 이 설마. 그럼 꿀팁 어쨌든 아 요거는 근데 공연 어디 공연에서 이건 해도 먹히더라. 저는 몸이 이거 이제 합주하고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본인의 숨이 차게 할 정도의 그 어떤 움직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뛴다거나. 네. 그게 합주 때는 돼요. 어. 점프를 한다거나. 아, 그러니까 합주 때 숨이 찬다 하면은 네, 그거는 절대 하면 무대에서 하지 마. 네, 왜냐면 무대 막상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숨이 차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긴장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것만 절 잘 조절해도 그렇게 부끄러운 무대는 절대 아닐 거다. 네. 난 그리고 이제 밴드 보컬로 오르면은 이제 중간에 그 악기들의 시간을 좀 줘라. 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물 같은 거 뿌리면서 이제. 내가 뭘 안 해도 이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게 있으니 아 너무 진짜 잘 아는 얘기다 그거 정말 예. 밴드들이 솔로 하는 시간들을 좀 주면은 이제 그게 바로다 네, 진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고음 보컬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경호 선배님 같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내세우고 싶어 내가 고음이 장난 아닌데 그치, 그치. 그래서 기타 솔로 그렇게 막 몇 달간 내 동기가 준비한 그거를 굳이 내가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내가 거기서 고음을 빽 지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 그 영상. 자 유가나 파리님이 훈남이 되고 싶은 20세 남자입니다. 권정열 닮았다는 소리를 약 10회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님처럼 꾸미고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형님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주셨는데 사실 공연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스케줄에는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이 옷을 그럼요. 해주시니까 에. 근데 평소에는 좀 어떻게 입으세요? 엄청 그냥 프리하게 다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입어요. 어. 아 물론 평소에 입는 것보다 그래도 좀 색깔이 있는 걸 입었지만 뭐 약간 캐주얼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긁히는 지금 사연인데 권정열 닮았다는 소리를 10회 들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권정열이라는 사람이 조롱할 때도 쓰이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칭찬으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땐 이 문자 보면은 칭찬 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왜냐면 훈남이 되고 싶은 20대 남자다. 훈남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되고 싶은데 권정열 닮았다는 소리를 약 10회 들었으니까 나도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훈남이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문자 세상을 되게 나쁘게 보네요 약간 저, 약간 자격지심이 있네 좀 많죠 그래서 그럼 나 닮는 게 좋은 건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정열 씨 스타일리스트나 이 스타일 팀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연예인 누구 파야겠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권정열 씨 SNS를 좀 자주 보면서 아, 네. 좀 스타일링을 좀 따라해도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처럼 생겼으면은 맨투맨이 제일 최고입니다. 네. 푸드라 맨투맨. 5732님 오늘 입은 건 정렬님 사복이에요?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사복이에요. 그 제가 그 선물한 모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최대한 좀 명품 로고가 안 보이게 그게 그나마 제일 안 보이는 거야, 형. 그게요? 그게 그나마 안 보이는 거야. 모자 뭐 여기 이마에 그게 그나마 안 보여. 명품 이렇게 외치고 여기는 난리가 아, 나요 진짜. 그렇지.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할 정도로. 근데 아 그래도 그냥 예쁘게 쓸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아, 예뻐요 근데 그 모자. 어울려요? 이 저의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아직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 좀 눌렀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런가? 제가 그 모자 사실 되게 못 써요. 아쉽네. 많이 쓰고 다니긴 하는데. 잘 못 써요. 근데 그 모자 자체 너무 예뻐서 작업실에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으라고 약간 가져온 거거든. 아 뭔지 알죠? 아, 무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내려놓는. 아 흘끼 볼 수 있게. 흘끼 봤는데 얘는 이 모자를 그냥 던져놓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근데. 내가 형한테 준 모든 선물은 거의 다 그냥 툭 놔뒀을 때 툭 느낌이지 이걸 사용하라고 준 게 근데 그건 맞아요. 담요도 지금도 그 근처에 앉는 모든 사람이 한번 슬쩍 봐요. 근데 물어보진 않아. 누가 봐도 뭔지 알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제가 이번에 원래 그 모자 말고 개밥 그릇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 비슷한 거 줄 적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개밥 그릇이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그래도 이제 실용적인 걸 하나쯤은 주자 해가지고 이제 모자로 한 건데. 내가 형 작업실을 사치의 끝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뭔지 알죠. 네, 이제 이해가 됐어. 나의 추구미가 뭔지 알겠죠. 추구미가 그치. 네. 자, 899 하나님이 드라마 중에 10cm가 부른 OST가 있는 건 민망해서 못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를 보세요? 아예 안 보시나요? 그럼 눈물의 여왕도 안 보신 거예요? 해주셨는데 눈물의 여왕 OST를 또 불렀는데 네. 드라마를 좀 보세요 원래? 전 자주 보는 편은 아닌 쪽으로 속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가끔 갑자기 뜬금없이 꽂혀가지고 봅니다. 저의 특징은 종영된 지 좀 된 드라마만 봐요 보통. 최근에 그러면 본 거 뭐 있어요? 최근이 아니라 그냥 이거 봤었다 나 드라마. 최근에 좀 기억나는 이걸 다는 못 봤던 것 같은 소녀시대 임시완님. 소녀시대 얘기하셨던, 최근에. 네. 그나마 최근이고. 그리고 못 보고 있었고 눈물의 왕은 아마 안 볼 겁니다. 왜 본인 OST가 있어서? 네, 좀 이상하게 안 보게 못 보겠어요. 그래요? 네, 좀 민망하고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해요. 근데 최고의 드라마 지금 눈물의 형 거의 찢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네. 형 목소리가 딱 나오면은 약간 으악 이렇게 돼요? 네 약간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보려고? 네. 제가 한 모든 드라마. 근데 그러면은 OST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요. 드라마를 즐기고 싶다면 왜냐면 전 운이 좋게도 명작이 되게 많았어요. 그치. 그래서 소문 막 들려오면 약간 좀 괴로워요.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못 보겠다. 약간 이런 OST를 택한 거네. 그렇죠. 드라마보다는 드라마 실리를 이거보다, 택한 거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아했으면 뭐 어떻게든 봤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으니까. 한명리님이 믿고 듣는 10cm OST 너무 좋아요. 정렬님이 부른 OST 중 제일 원픽을 뽑자면 어떤 곡일까요? 두 번째 픽도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좀 흥행하지 못한 곡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와준다면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네네. 그게 캐리어를 끄는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알아. 그래요? 네. 그 드라마에서 그 노래인데 그 드라마는 많이 사랑받았지만 그 노래는 그렇게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 부르면서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살짝 들어볼까요? 조용한 밤이 네
어 노래 좋네요. 네. 네. 그 잔잔하게 이렇게 흘려 들어오는데도 네. 참 누가 봐도 좋은. 지금 어. 폭풍 대화를 했지만. 아 근데 난 이거 꼭 끼고 있었어. 아 저도 끼고 아. 있었어요.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OST 작업할 때 네. OST는 그 OST도 곡을 쓰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안 씁니다. 가창으로만. 네. 어. 원래는 좀 쓰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쓴 걸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티스트병 있을 때네. 네. 어. 그랬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때도 좀 쫄라가지고 이제 제가 쓴 걸 했는데 다른 곡들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아 이게 또 이 세계에서는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너무 하는 것보다 또 내가 모르는 분의 어떤 좋은 곡을 받아서 소화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맞아. 싶어가지고 사실 그 10cm 자체가 곡자니까 항상 곡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준 곡을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OST가 딱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나의 그 영역도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임재한님이 딘딘님은 뮤즈로 권정열님을 언급하셨는데 최근 어떤 잡지 인터뷰에서 정열님은 빅나티님을 언급하셨대요. 빅나티님은 두 곡을 함께 작업해서 그런 건가요? 딘딘님이랑도 또 작업해줘요 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빅나티와 10cm의 이 끈끈함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약간 이 둘의 사랑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약간 입장이긴 한데. 저도 희한하게 근데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때 작업실 가서도 했던 이야기고 이런데 이상하게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이 이 곡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올라서 딱 작업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 번 그때 형이랑 작업해야겠다 앨범을 하나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꽂았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슬슬 내가 약간 이러면서 내가 가이드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급하게 조롱을 하네. 쓱쓱쓱쓱 곡이 나오면서 키워드들도 되게 권정열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키워드가 탁탁탁탁 나오니까 저한테는 사실 같이 못해도 너무나도 좋은 곡들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고마운 존재였어요. 네. 저한테는 딘딘은 약간 속상하죠. 예를 들면 네. 저는 이나락이 더 큰 당연히 큰 사랑 받았지만 더 큰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포인트 좀 속상하고 그리고 어찌 하다 보니 사실은 성사될 수도 있었지만 네네. 결국 제가 놓친 곡들이 많잖아요 지금. 조금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속상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곡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네. 그래서 언젠가 또 해야죠. 근데 빅나티 씨랑은 근데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예전에 그 딱 10cm만인가? 네. 그거 했을 때 제가 전화해서 형 이거 뭐야? 했잖아. 네. 그랬더니 빅나티가 거의 다 메이킹 했다고. 그래서 와 미쳤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달라요. 지금 이 친구는 작두 타고 있는 애 중에 한 명 누구냐 하면 빅나티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지금 작두 타고 있어. 이 뭐랄까 에너지가 근데 그럴 때인 것 같긴 한데 젊잖아. 네, 그래서 미쳤어요. 정말로.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작업량이 얘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또 좀 약간 같이 에너지 받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근데 약간 신기한 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좋은 곡이 나왔어. 다음 것도 들렸는데 좋았어. 네. 아니 또 좋네? 이제 슬슬 안 좋겠지. 근데 계속 좋으니까 맞아요. 계속 발전하고. 얘 뭐지?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생각을 좀 맞아요. 하고 있긴 해서. 네. 3266님이 정렬 오빠 스케줄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무리하지 마요 해주셨는데 진짜 스케줄이 꽤 많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데 좀 앞으로 어떤 것들이 계획돼 있는지. 우선은 올해도 글렀나 봄이라는 이제 10cm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봄에 우천이 미뤄졌죠. 네, 그래서 미뤄졌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조만간 공지가 또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그거가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저 약간 그거 예전에도 작년에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막 영상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나중에 좀 더 잘 되면 그냥 아예 이걸로 약간 성시경의 축가 같은 느낌으로 올해도 글렀나 봄 이걸로 공연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의 테마에 맞는 아티스트를 데리고. 일단은 올해도 글렀나 봄을 준비하고 네. 계시고 네, 또 지금 신곡에 대한 이제 또 활동들 또 맞습니다.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딥미와 크레파스 오늘은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했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우리 센치너분들에게도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랜만에 나와서 네, 더 자주 문을 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저는 DJ 모드의 딘딘의 말투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 살짝 열받는데 이상하게 설득력 있고 아. 되게 약간 재수 없는 장르인데 이상하게 달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계속 찾아와서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그 노래 응원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가시기 전에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네. 또 막 100% 칭찬을 또 안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늦은 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거 한 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한 시간쯤은 기억해 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 말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오 비싸지. 오~ 내가 부동의 첫사랑을 많이 했어. 이걸 잘하네. 부동의 첫사랑 많이 했지. 오 이거 좋은데요? 834 하나님이 여태 것 한 것 중에 제일 비슷해 주셨는데. 아 진짜로. 진짜 미안한데 제가 가이드 할 때 이런 식으로 곡을 많이 써요. 아, 그 가이드 듣는 사람 무슨 죄예요? 아, 그 가이드 형이 듣는 거야. 아, 내 거. 자, 이빨 구이님이 기분이다. 딘딘 10초만 10cm 해주셨는데 뭐지? 1, 2, 3, 4, 5, 6, 7, 8, 9, 10. 아, 장난입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늦은 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 끝으로 10cm의 부동의 첫사랑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 에러 에러 에러